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바라며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OX 퀴즈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풀어보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광야 생활을 한 연수는 몇 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횟수는 과연 몇 년이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1, 2, 3번 중에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던 바다의 이름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셨는데 과연 그 바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해, 두 번째 홍해, 세 번째 지중해. 우리 친구들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너무 덥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는데 과연 무엇으로 지켰는지 저번 시간에 들었던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해서 번호로 적어주세요. 다음 네 번째 문제에 갈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최종 목적지로 데려가고 싶어 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 가나안 땅, 두 번째 가나안 땅, 세 번째 가여운 땅.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셨는지 저번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말을 했어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캠핑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부모님, 2번 형 누나. 무엇이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네, 우리 친구들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를 잘 들었다면 오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 네.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살면서 남을 용서하거나 또 남에게 용서받은 일이 있나요? 잘못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여 주셨죠.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가벼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뮤지컬 또 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그거 본 적 있나요? 레미제라블은 장편 소설인데 그 장편 소설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장발장은 노동자였는데 너무나도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가 그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잦아지고 감옥에서 19년 동안을 생활하고 출소한 뒤에 갈 곳이 없어서 성당을 찾아갔어요. 그 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내가 지금 갈 곳이 없고 나를 받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곳에 왔으니 신세 좀 질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부님은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장발장이 경찰에게 붙잡혀 신부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은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그 경찰이 신부님에게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신부님의 은접시를 훔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신부님은 그건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장발장을 또 용서해주고 위기에서부터 구해주었어요. 장발장은 너무나도 고마웠겠죠. 오늘 본문도 용서에 관한 본문이에요. 아까 성경에서 읽었듯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는 니느웨였어요.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 사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아주 악랄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정도가 전도사님이 여기서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시켜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앗수르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의 지인과 부모님도 그 앗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싫어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고문을 받고 시달렸던 사람은 일본을 아주 증오하고 또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감정이 덜하죠. 그런 것처럼 일본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으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명령을 순종을 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수르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짐을 다 버리고 또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자 요나가 나와서 이 폭풍은 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지만 폭풍이 점점 더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폭풍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바다에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고기,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너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심판받기 전에 경고를 해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고 또 결심했기 때문에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3일 정도를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 니느웨를 하루만 돌았어요. 하루만 돌았다는 것은 이렇게 정직하게 다 3일 길을 돌았다는 것이 아니라 뭐 가로질러 갔을 수도 있고 돌다 말았을 수도 있고 그랬겠죠. 뭐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건성건성 했겠죠. 뭐 회개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그렇게 요나가 하루만 전했는데 그 하루 동안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다들 회개하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 본문에서도 다 굵은 배옷을 입고 다 쾌락을 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즐기는 것들 다 금하고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까 본문 10절에서도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들으신 것이죠. 요나는 그것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햇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늘이 없으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늘막을 주셨어요. 넝쿨이 이렇게 요나를 햇빛으로부터 막아줬어요. 그래서 요나는 너무 살만했겠죠. 그래서 그 그늘에서 지켜보면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넝쿨이 다 시들어서 더 이상 요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뜨겁게 하냐,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루 있었다가 없어진 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는 반박 불가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악의 길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세요.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용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때 어렴풋이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은 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 그게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너가 나한테 그때 잘못했던 거 그랬던 적이 있었지, 그렇지만 나는 그걸 기억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예요. 하나님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동의서에서 원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니느웨 성보다 가장 먼저 더 빨리 죽었을 사람은 요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그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용서를 받고 또 받은 그대로 또 남을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친구들로서 이런 말씀을 모르는 친구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겠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지,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받은 그대로 남을 용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회개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그러한 죄들을 다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